드디어 정체한 모습을 드러내는 온다. 녀석의 정체? 한눈에 봐도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것은? 요거는 무슨 손이라고 해요, 아버님? 이게 양식이네. 바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여름 보양의 왕 민어였습니다. 싱싱하게 당일 공수한 민어로 맛보는 반찬가게 민어 요리 열전. 부쳐서 먹으면 한층 더 고소하고 담백하다는 민어 전부터. 민어 전을 여기서. 달콤한 간장 양념에 부드럽게 졸여낸 간장 민어 조림까지. 하지만 온 가족이 모두 먹기 좋은 최고의 민어 요리가 있다는데요. 역시 국물인가요? 이거 민어탕. 그럴 것 같아요. 신랑 보양식으로 사가려고요, 저녁에. 사장님, 민어탕 하시는 날 알려주세요 해서 그날 사러 오거든요. 근데 식구들도 다 잘 먹고 중학생 딸도 좋아해요. 힘이 불끈 몸보시는 기본이요. 얼큰한 맛이 속까지 풀어주는 민어탕 만나볼까요? 먼저 사과를 갈아낸 즙을 민어살 구석구석 발라 잠시 재워둔다는데요. 민어의 육질이 조금 더 단단해져갖고 끓었을 때 민어살이 풀어지지 않죠. 시원한 맛을 내는 무와 민어 대가리를 넣습니다. 어디 있니? 생선 머리가 맛있잖아요. 생선에 머리가 좀 들어가서 끓여줘야지 국물도 진하고 본연의 그 생선 맛이 나오죠. 푹 끓여내 한층 진한 육수를 완성한 뒤 손질한 민어들을 넣고요. 마늘,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으로 양념한 뒤 각종 채소와 향긋한 끝맛을 책임질 미나리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여름 보양 음식의 최고봉, 얼큰한 국물에 살코기